혹시 게임을 하다가 버그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컴퓨터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가 약간의 재치를 더해 만든 서비스나 옵션을 말하는 것으로 곧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특이한 기능을 알려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이는 비단 IT 분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버그인지 기능인지 알 수 없는 예는 공학이나 건축 분야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죠.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결과적으로 재치 있는 서비스가 되어버린 특이한 실수와 해결 방법에 대한 랭킹을 소개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피사의 사탑, 이탈리아. 부르의 명작부터 시작해볼까요? 항상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도 오랜 세월 동안 무너져 내리지 않는 피사의 사탑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는 중세의 건축가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건축물을 설계한 보나노 피사노라는 12세기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였습니다. 탑의 기초는 1173년에 세워졌는데 마지막 층이 완성된 것은 무려 14세기 중반이었습니다. 탑이 언제부터 기울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1178년 2층 혹은 3층의 건설이 끝난 후의 일인데요. 탑이 기울어진 것은 아마 피사노의 실수 때문일 겁니다. 피사노는 탑의 뼈대를 지탱하는 지반이 약하다는 사실을 몰랐고 재료 역학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죠. 당시 거대한 석조 건물이 세워진 곳 중 이 같은 실수로 인해 참극이 일어난 곳도 덜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피사의 사탑만은 예외였어요. 이 탑은 이미 수세기 동안 꿋꿋하게 서 있으며 지금은 말 그대로 거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탑이 평범하게 우뚝 섰다면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중세 건축 유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람의 집, 영국. 영국 리즈에 위치한 브리지워터 플레이스 초고층 빌딩은 그 독특한 구조로 인해 강한 바람이 일기 때문에 바람의 집이라는 낭만적인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건축가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건물 근처에는 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어떤 때는 보행자나 차량조차도 날려버릴 정도라 이 부근의 길을 통제해야 할 정도입니다. 브리지워터 플레이스 주변에 너무나도 강한 바람을 일으킨 덕분에 이 초고층 빌딩에겐 국내에서 가장 못난 건물이라는 비공식 칭호가 주어졌을 정도랍니다. 같은 이유로 닥터 후에 나오는 종족의 이름을 따서 달래기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네요. 그야말로 실수에 실수가 겹친 셈이죠. 미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도 그리 예쁘지 않은 데다 현지인들에게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브리지워터 플레이스는 리즈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이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해요. So bad, it's good 이라는 속담처럼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헌법의 다리, 이탈리아. 안개도시 영국에서 태양의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치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굳이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환상적인 운하도시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베네치아에는 매우 많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 자체가 하나의 큰 명소입니다. 하지만 이 관광 명소 중에도 중대한 결함을 가진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헌법의 다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베네치아의 카날 그란데에 놓여있는 네 번째 다리는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인데다 많은 업적을 세우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재능을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것은 필요성을 알 수 없는 계단으로 된 의문의 구조물이었습니다. 다리는 무섭고 불편했으며 베네치아 건축물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스칼지교라는 다리 바로 옆에 특이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칼라트라바의 계산착오로 계단을 잘못 만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도적으로 베네치아 사람들에게 심술을 부리기 위해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다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익숙해졌는지 관광객들에게 칼라트라바 다리를 소개해줄 정도랍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구조 덕분에 오히려 명소가 되어버린 케이스네요. 흔들리는 다리, 영국. 영국에는 밀레니엄교라고 이름 붙여진 다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타인강의 다리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아름다운 명소 중 하나였죠. 이번에 소개할 것은 템스강에 있는 또 다른 밀레니엄교인데요. 이 다리는 건축 실패의 기념비임과 동시에 다른 의미로 명소가 된 곳입니다. 다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동안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통은 두 번이나 진행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2000년 6월, 첫 개통 직후 작업자들이 많은 실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강한 바람에 의해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것을 무서워하는 도교 공포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거의 죽음과도 같은 공포였으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상하 좌우로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는 것은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다리는 재건설을 위해 폐쇄되었어요. 그리고 2002년 2월 다시 개통됩니다. 지금은 다리의 흔들림이 그다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답니다. 하지만 2007년 1월 때처럼 너무 강한 바람이 불면 다리는 폐쇄된다고 하네요. 지브롤터 공항, 지브롤터. 지브롤터는 스페인이나 모로코가 아닌 영국령에 속한 영토입니다. 이곳은 대부분이 바위산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겨우 6.5제곱킬로미터에 약 3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런 바위산에 공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측하셨겠지만 지브롤터 공항의 가장 큰 문제는 활주로에 공간이 없다는 점이었죠. 여느 공항처럼 교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도시 한복판에 공항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나라 스페인령의 지역을 쓸 수도 없었죠. 결국 교통량이 많은 도로 사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공항을 건설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주로 아래에 터널을 만든다든지 혹은 우회하는 도로를 만든다든지에 다양한 선택사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가장 특이하고 예상치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활주로를 만든 것이죠. 도로와 활주로가 이처럼 이상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공항은 1939년 건설된 이후부터 제대로 기능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고는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바쿠의 도로, 아제르바이잔. 몇 년 전 6에서 7차선의 번잡한 자동차 도로를 열차가 횡단하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의문점이 많았기 때문에 영상을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실제로는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엔지니어들은 왜 평범한 건널목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 선로가 보이지 않을까요? 사고가 빈번한 도로를 기차가 예고 없이 가로지르다니 도대체 얼마나 상식이 없는 행동인지. 하지만 영상은 결국 진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철도는 옛 소련 구성국 중 하나인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레일은 노면에 거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의문점은 남아있습니다. 건널목이 없는 것은 실수일까요? 아니면 엔지니어의 장난인 걸까요? 어쨌든 이곳이 이번 영상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바쿠의 이 지역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레일 역시 해체되었답니다. 익명의 조력자에 의해 이 도로는 영상으로 영광의 순간을 되찾은 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SNS 영상 공유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